코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보통 시간은 말 그대로 우리 쇼드런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막이 행복해지는 시간. 우리 고막 베프 컬투쇼가 준비한 야심찬 코너 고털 30분 동안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로지 끈기와 실력만으로 인생의 피크타임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이제 또 꿈을 항해하러 돌아온 저도 너무나 응원하고 있는 배너 모시겠습니다. 배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멋지게 멋지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맥 배너. 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맥 배너. 뭐라는 거예요? We make better이라는 뜻을 가지고. 아, we make banner. 네. 어, 배너가 better, 저... better이요. Better. 아, better, better. Better.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또 better. 배너를 만든다라는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한 분씩 멤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에서 리더 메인 보컬 태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안. 태환 씨. 네, 저는 배너의 젊은 막내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영광 씨. 안녕하세요. 배너의 메인 댄서 군이라고 합니다. 군. 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에 정말 나오고 싶었던 배너 혜성입니다. 혜성씨. 어, 저 노래는 제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참고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의 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국 씨. 아, 아주 청량합니다. 청량해. 예. 아유. 우리 한혜 씨가 배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아, 배너 저 너무 잘 알죠. 일단은 제가 사실 처음에 접한 거는 피크 타입. 그리고 그 세븐틴의 아낀다 무대 보고. 어, 감사합니다. 저도 저 따로 공부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본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응원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대박. 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네요. 피크 타임이란 프로그램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예, 끝에 계신 우리 태환 씨께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어, JTBC에서 이제 싱어게인을 제작하셨던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아이돌들을 상대로 한 네. 싱어게인 스타일의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거기서 우승한. 우승을 했죠, 우리 배너.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벌써 데뷔한 지 1600일이 넘었고 컬투쇼에는 근데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죠. 데뷔 연도가 2019년 2월 14일이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데뷔를 했는데 네. 컬투쇼에는 어떻게 왜 안 됐죠? 왜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 SBS 라디오 출연 자체도 처음. 아, 진짜? 네.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와, 어우, 역사적. 돌아 멀리 돌아서 왔네요. 맞습니다. 아, 저도 너무 영광이네요. 이렇게 처음을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아, 영광입니다. 굉장히 긴장돼요, 사실. 어, 그래요? 처음으로 방청객 분들도 계시고. 혜성. 그리고 지금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어. 한혜 선배님과 이렇게 또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사실 지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또 컬투쇼 정말 재미있게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네.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아, 이렇게 훈훈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또 피크타임 애청자였기 때문에 어... 우승 형님 상금이 얼마예요? 3억이었어요. 그러면 3억 이제 수령하셨을 텐데 6, 5, 3,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쓰였는가? 어떻게 6천씩 이렇게... 너무 속물 같나요, 저? 예, 속물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쓰셨습니까? 일단 각자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 뭐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 궁금하다. 그게 궁금한 거야.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숙소에 네. 이제 다시 저희가 살게 돼가지고 숙소에 이제 필요했던 거, 제 방에 필요했던 거 본인에서 네. 필요했던 걸 샀구나. 네, 많이 샀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를 위해서도 있지만 팀을 위해서도 산 게 좀 있을까요? 팀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산 거 왜 지방에 나눠? 아 철저히 아 철저히 아니 개인 나눴으니까 아 나눴으니까 반응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솔직하게. 있나요? 준비는 하고 있나요?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철저하게 N분의 1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뿔뿔 흩어졌다가 다시 숙소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우승을 네. 하면서. 네. 야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다시 이제 뭉쳐서 뭔가가 이제 딱지는 느낌처럼. 고는 뭐 했어요? 돈 받아갖고. 저 고니는요. 일단은 저희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오래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투잡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든 네. 버텨나가고 있었던 그룹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뭔가 꿈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어서 저랑 이제 성국이랑 같이 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좀 했거든요. 아~ 네. 진짜 정말 야.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네, 그런 마음이 될까 해서 네. 현금 받자마자 제일 처음 둘이 같이 의미 있네요. 의미 네, 있네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멋진 일이긴 한데 또 태환 씨가 좀 머쓱해 하시네요. 아, 네. 아, 전부 기분을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아니가. 네. 그죠? 일부러 뭐 딴 거는 또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야. 에이, 태환 씨, 개인 생필품도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개인 민원이 일단 먼저.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성국은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나머지는 그럼 뭐 했어요? 저는 뭐 네, 저는 네, 저도 권유 형 따라서 기부했고. 하고 저 하고 또요? 근데 상금이 그렇게 막 큰 금액이 아니어서 네, 일단 기부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은 네, 저금을 아직 갖고 있네. 네, 갖고 있어요. 저는 혜성도 궁금하고 영광도. 네.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영양제를 아, 중요하죠. 아 건강 중요하죠. 이제 다시 바빠지 그렇죠, 예정이 미리 챙겨야지. 아, 맞아요, 맞아요. 더 진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많이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 미리 챙겨놔. 뭐 건강을 챙겨놔야 되니까. 비싼 영양제들을. 아 비싼 걸. 네. 오메가 3 네. 막 오쏘 N 그런 것도 사고. 오쏘땡도 사고. 네,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 저희는 사실 많이 힘들어가지고 사실 못했었거든요. 비타민을 먹고 싶었는데 비타민 살 돈이 없었어. 어쩐지 혜성 씨 보는데 얼굴이 번들번들하더라. 좋아. 건강 챙겼고 우리 영광이는 뭐 챙겼어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아~ 네, 이제 계속 이제 지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지원해 주셨고, 네 믿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예, 1등 되셨고 누구보다가 고마우실 거고 기뻐하실 거고. 네, 우리 2317님께서 팀일은 배너가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시다고 해요. 배너입니다. 배너예요. 배너 아니고요. 배너. VANNER. 배너. 넣으시고요, 다들. 네, 배너의 뜻은요. 일반 이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 배너 광고. 네, 깃발. 배너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그 깃발이라는 의미와 또 승리해라는 뜻을 가진 빅토리의 V를 따와서 이제 합성어로 이제 배너가 된 건데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네. 승리의 깃발이구나. 네. 네,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제 진짜 힘차게 날릴만 남았는데 네. 이제 또 고막털이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해야죠. 이제 신곡 좀 얘기를 해봐야죠. 홍보해야죠. 배너의 신곡 퍼포머. 네. 혹시 곡 소개 좀 담당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뭐 거의 리더가 많이 하는 편. 리더. 일단 저희 이번 첫 미니 앨범 베네미리미 씨의 퍼포머라는 타이틀곡에 이제 곡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무대 오르기 전에 짜릿한 그 감정 있잖아요. 예, 예. 네. 무대 오르기 전에 네. 오르기 전에 설레고 떨림. 네. 떨림. 아, 그 3년 전에 느낌. 기분 좋은 긴장. 네. 짜릿한 감정과 그 떨림을 가사에 담았고요. 그리고 경쾌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네. 퍼포먼스까지. 지금까지 공식적인 담당은 태한 형이 있고요. 네, 해석 얘기해 봐요. 비공식으로 소개해드릴 멤버가 저거든요. 오케이. 저희는 이번 퍼포머 노래 딱 짓자마자 아 이거 됐다. 됐어. 됐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부담감이 많았거든요. 피크타임 우승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굉장히 부담이 많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뭔가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대표님이 딱 틀어주시고 아 이건 됐다. 이 노래는 됐다. 이 노래는 정말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뭔가 그런 다른 모습. 약간 이제 많은 제작비와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음악적인 모습들까지 다 앨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런 기대됩니다. 것들을 다 총망라한 좀
집약되어 있는 또 앨범인데 거기에 또 성국 씨가 랩메이킹도 아, 네, 그렇습니다. 하셨다고. 네. 감사하게 제가 랩메이킹을 했는데 마이크 좀 떼고 네. 뽀뽀를 하시네요. 아, 네, 뭐 차근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마이크를 사랑하는 남자. 네. 성국. 진짜 입을 이렇게 갖다 대고 얘기를 작은 것 같아서 소리가. 네, 괜찮아요. 네. 편하게 하시. 네, 랩메이킹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저희 팀 이름의 의미가 담긴 단어들을 좀 맛있게 배치를 해 가지고 네. 네. 재밌게 좀 해봐요. 해봤습니다. 아,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 성국 씨 지금 네. 얘기하는 거 보는데 확실히 우리 래퍼 쪽이네요. 왜요? 우리 마이크에 키스를 해요. 아, 네. 갖다 댑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느낌 아시죠? 우리 마이크 갖다 대는 거 아시죠? 네. 여기다가 코앞에다가. 손가락 딱 대고. 네. 어. 네. 어때 그 가사 좀 직접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 가사가 When you talking about flag. 위 정상을 향해 계속 책이라는 가사. 위 정상을 향해 책. 첫 번째 가사가 너무 좋네요. 뭐요? 첫 번째. 뭔데요? 엘리자베스테. 그 게임 같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데 얘기 좀 해봐요. 모르겠어요. 아, 그 내용이 저희 플래그라는 저희 깃발의 단어랑 그 정상을 향해서 그 플래그를 계속 태그하겠다는 그런. 그래, 아, 내가 말하려고. 네. 래퍼로서의 한혜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리스펙하고 네, 훌륭하신 분이죠. 네, 평소에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예, 네, 영광. 훌륭하신 분이. 자주 좀 활동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주 좀 활동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배너의 댄스 트레이너 출신이 있네. 네, 우리 곤 씨하고 혜성 씨. 어, 진짜. 네. 퍼포먼 안무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네 만들었어요 같이? 네 댄스 브레이크도 제가 안무를 창작을 했고 댄스 브레이크 기대된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퍼포먼스 구성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적인 거랑 디렉팅적인 것도 제가 수정을 저희끼리 또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 중간에 네 중간에 네 바꾸고 또 안무가 선생님이랑 또 얘기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아. 그 직접 무대를 보셨잖아요 하시는 것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춤을 추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라이브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고. 없죠 없죠. 너무 잘하는 팀이라 물론 1등을 했으니까 엄청 잘하는 실력이야 뭐 인정을 받은 거지만.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또 앞에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라이브 하면서 오늘 퍼포먼스도 살짝 보여주시.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그 노래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이야. 그럼 바로 오늘 배너가 신곡 라이브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예.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유전자가 조금씩 우리 한국의 유전자가 아이돌들을 보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전투력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대박. 어때 네. 저렇게 춤을 추면서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저런 서바이벌의 우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좀 신기해요 진짜. 아 정말 또 서바이벌 한해도 아이돌 할 뻔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블락비라는 팀을 준비했었고요. 그 국내 최고의 그 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아 네. 블락비에서는 탈락자 블락비 왜 제외가 된 겁니까? 아이 뭐 가사를 좀 절었어요. 네 마디 정도. 자 준비됐습니다. 자 배너의 퍼포머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이 순간 forever. Come back 그 새로운 태양처럼 It's time for a brand new day. We so, we so high. Don't you know that I'm your performer. 내 심장이 춤을 춰 잘 봐 what you waiting for baby. I'm your performer. Everything in every way 네가 원 심장 느껴 baby. I'm your performer. 정상을 향해 계속 take Don't stop, don't stop 따라와 baby 거침없이 올라가는 tempo. 오늘 feel like this 온몸을 맡긴 채 이미 시작된 round and round and round.
같은 곳을 보는 이 순간 forever. Yeah. Yo, baby, 세상 일어나던져 It's time for a brand new day. We so high. Don't you know that? I'm your performer. Hey. 내 심장이 춤을 춰. 잘 봐, what you waiting for, baby? I'm your performer. Everything in every way. 뜨거운 심장 느껴. Venom. 야 노래 좋다. Performer. 야. Performer. Performer. 와 노래 좋아, 졸아. 아니 이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날이 날짜로 8월 맞아요. 18일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네. 만 17일인가 오늘? 17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이 지금 27일 날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음원 발매는 이제 21일 날 되고 이 방송은 27일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녹음 방송이라서 오늘.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그 활동 전에 이 음원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라이브를 지금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오. 예. 와. 아,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느낌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지 지금. 예. 이미 1위를 찍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말요? 즐기자고 즐기자고. 축하드립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예. 드디어. 네. 소감 한 번씩 부탁드려요. 1위 소감. 대표로 대표로 누가 한번 미리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럼. 네. 아, 그렇죠. 소감. 뭐 어디 인기가요로 갈까? SBS니까. 인기가요. 인기가요. 1위. 배너의 퍼포머. 자 배너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고 이렇게 믿기지 않는 톤이다. 네, 항상 꿈꿔왔던 이런 순간에서 네, 응원해 주신 우리 삐삐 분들과 좋아, 네,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 BBS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컬트쇼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그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짜 1위 하면 컬트쇼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우와. 진짜요? 네. 오 너무 감사해요. 인기가요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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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하면 한 해 얘기도 해주세요. 올 한 해가 갑자기.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아까 좀 살짝 알바 얘기가 이제 투잡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서 버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알바들로도 유명해요. 진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친구들은 어떤 알바들을 했어요? 궁금해요. 많이 했습니다만 각자 멤버가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 친구는 성고기는 소개. 저는 네 롯데리아에서 네, 배달 알바를 했었어요. 롯데리아. 롯데리아. 죄송합니다. 네. 롯데리아에서 네. 배달 알바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알바. 저도 좀 많이는 해성이는 서비스직으로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이제 이렇게 러땡 이렇게 손 씻겨드리는 러땡 러땡 그 네. 엄청 그 외향인들만 할 수 있는 네 거기서 일을 했었고 뭐 올리브 땡에서도 일을 했었고 주로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저도 아까 말했듯이 맥도날 땡에서도 했었고 맥땡까지 그런 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톤이 좀 업이 돼야 되는 네, 곳에서 많이 하셨군요. 고객님들 많이 상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정말 많이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럼 고는 뭐 했어요? 고는.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고요. 그리고 쿠땡에서 총알 배송했었고요. 진짜? 네, 쿠땡 했었고 물류센터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네, 뭐 패스트푸드점은 원래 당연히 했었고. 그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돌았던 모양이구나. 네. 카페에 곤 씨 같은 분 있으면
정말 많이 인기 많았겠다. 성분들 여자 손님 많이 왔겠는데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던데요. 없던데요. 어, 코로나 때 다들 매정하시더라고요. 어, 매정하시면 마스크 써서 그런 거 있어요. 마스크 써서. 아, 태화는 뭐였어요? 어, 저도 정말 많은 곳에서 했었는데 어, 제일 오랫동안 일했던 곳은 이제 떡볶이 가게. 떡볶이 가게에서. 네, 고속터미널에 있는 네, 빌라드. 네, 아, 네. 저 태환이 형 먹는 거에서 일 많이 했어요. 아, 우리 그런 걸 저도 피자 집에서 되게 오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깨너머보다는 아. 피자를 그냥 눈 감고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만들고 떡볶이도 잘 만들겠다 그러면. 네, 잘 만듭니다. 아, 네. 우리 태환 씨 떡볶이 한번 얻어 먹어보고. 그리고 숙소에서 태환 씨가 떡볶이 어. 해줬습니까? 아니요. 몇 번 오히려 제가 해줬어요. 아 오히려 해주세요. 떡볶이 많이 해줬어요.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좀 한번 해주시는 걸로. 몇 번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아 의견이 갈립니다. 두 분이서 합의해서 와주세요. 정광은 뭐 있었어요? 네 저도 맘띵 터치라는 맘띵 터치. 네 엄마 손길. 그리고 영화관 두 군데서도 일해보고. 어 미소지기 미소지기. 네 드림이 미소지기 뭐 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와. 오늘 방송국 이제 분들께서 점심 맘땡 터치 드셨. 아 맞아 그거 맘땡 터치 네. 그 먹었어요. 네. 치킨 먹었어요. 그 아까 대기하는데 버거도 있고. 있더라고요. 어, 네. 반가웠겠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먹으려다 참긴 했는데. 네, 먹지 못했어. 옛 기억에. 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그러면 알바를 시간 알바를 하다가 연습실을 또 뭐 스케줄 있으면 또 모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됐습니다. 야 바빴겠다 아. 나름 그래도. 네 그 평소에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있으면은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모이고 했는데 피크타임 준비하면서가 진짜 많이 힘들긴 했어요. 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맞는 시간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할 게 이제 새벽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로 형이 살고 있는 쪽 근처에서 좀 했어요. 형이 오전 오픈 쪽을 많이 해가지고 아, 거기서 알바를 잡은 거야 일부러?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연습실이나 이런 걸 좀 형한테 배려해가지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형은 아침에 오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 일하는 쪽 이제 주변에 해가지고 아~ 그래서 형도 저희 연습하다가 또 오픈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아이고 하던 걸 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하고 네 그래서 힘들었네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또 이렇게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우승까지 한 다음에 왜 곤 씨가 또 최근에 네. 원하던 걸 잃었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NC 다이노스에서 시구를 아, 시구가 원래 꿈이었었어? 시구가 원래는 학교 다닐 때 야구 선수가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아, 네. 중학교 때 야구 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그때 입단 테스트를 봤는데 약간 학교 쪽에서 어, 재능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 아. 왜 이제 왔냐? 이런 원래 식으로. 야구 선수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네. 시작하잖아요. 미틀 야구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흥미가 생겨서 어. 해야겠다 해서 봤는데 어, 지금은 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러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그냥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안 시킨 것 같지. 아니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퍼포먼스를 보는데 약간 이렇게 꺾기에서 투심 포심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잘 던졌어요? 어땠어요? 네? 잘 던졌어요? 네, 속력은 진짜 구속은 속도는 되게 빨랐어요. 어, 근데 재구는 네. 어땠어요? 재구는 뭐 하면서 맞추는 거니까. 그때 맞춰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그 감독님을 뵀는데 그분도 얘기하셨던 게 재구는 하면서 맞추면 돼. 0점 조절은 그렇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힘이 좋아야 된다고 어. 그러셔가지고. 어 심지어 본인이 작사 작곡한 엔시나이스의 2023년 새 응원가가 됐다고 하네요. 배너의 폼. 네네네. 오. 저희 폼이라는 노래가 이번에 NC 다이노스에서 좀 개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표곡처럼 이렇게 되게 됐네요. 응원가라가 이렇게. 근데 했네요. 그게 다이노스 원래 팬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팀 팬이었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다른 팀이네. 아니 사실 각자 달랐겠죠. 다섯 명이나 되니까 합칠 수는 없고. 그때는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없었어요. 근데. 네 맞아 맞아. 엄청 옛날에는. 아, 그래서. 옛날, 아 옛날 팀이구나. 네. 제가 오늘 너무 좀 속물 같은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또 응원가 하면은 네.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저작권료들이 좀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어떻게 정산이 되고 속물 한혜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시스템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작권료요? 네. 권이 형이 최근에 침대를 샀더라고요. 이야! 아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최근에 좋은 의자를 하나 사더라고요. 아니야 안 샀어요. 그게 아니라 저작권료 뭐 많이 안 뭐 아닙니다. 뭐 그 신경도 안 써요. 그 사실 침대와 의자를 샀다. 침대와 의자. 인테리어 소품도 사고. 인테리어 소품. 저희들 그냥 회사가 준 거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본인만 네. 본인의 침대를 본인이. 네. 침대는 과학이니까요.
본인이 번 건데 괜찮아요. 아니 아니 그거는 저 절약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몸에 이제 좀... 삼을 어때 뭐 왜 아니, 아니야 몸에 맞는 침대를 산 건지 뭐 그러면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니 그 돈으로 산 거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 억울한가 봐 이 정도는 아니, 아니어가지고 정말 저축을 진짜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침대 산 얘기까지 하면서 광고를 듣겠습니다 광고 Here we go 자 이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와 30분 동안 여러분의 고막을 좀 털어봤는데 자 우리 막내 혜성 씨가 이번에 대표로 인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제가 막내가 막내 혜성 씨 하죠 아 영광이 영광 아 영광이 오늘 네. 아니 오늘은 한번 혜성 형을 막내로 시키고 우리 영광 씨 네 제가 네. 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막내처럼 보이긴 누가 봐도 막내처럼 생겨가지고 네. 둘 다 약간 귀염상의 외모여가지고 네. 약간 좀 마술사 최현우 씨를 그래 최현우 씨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오늘 이렇게 정말 나오고 싶었던 컬트쇼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퍼포머 활동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제 퍼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등 저희들의 염원을 담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1등 했다니까. 네. 우리 찐막내 영광 씨도 한번.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TV에서만 보던 네,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너무 좋고 저희가 여기서 컬트쇼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로 1등하고 승승장구하는 배너가 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혹시 태균 선배님 죄송한데 혹시 그 10만원이다, 10만원입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될까요? 아, 또 컬트쇼의 찐팬이군요, 우리 원 씨가. 자, 오늘 배너의 토크 실력. 얼마인가요? 10만원! 와! 이게 듣고 싶었어? 방송 그들이 방금 징 쳐준 거 봤어요, 징? 네, 맞아요. 아, 제가 평소에 사연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옛날부터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친구들한테도 맨날 제가 따라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네. 원 씨 오늘 모든 걸 다 이런 표정인데요? 그러면은 사연 진품 명품 나중에 생방송할 때 한번 네. 불러서 사연을 네. 읽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래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귀여워.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일요일의 베이비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Hello.